나는 남자다 남녀 특집 제3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술을 사랑하시는 주당 남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름하여 나는 주당 남자다! 예! 네. 여기서 말이죠. 네. 저희 연예계 또 오늘 좀 손님 두 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주당이죠, 주당. 주당입니다. 정말 연예계 주당 두 분 한번 모십니다. 우리 연예계 주당, 우리 임창정 최현진 씨! 주당 남녀 특집 오늘 그 게스트 두 분 우리 임창정 씨하고 또 최효진 씨가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뭐 임창정 씨는 나올 때 지금 뭐 노래도 나왔지만 뭐 술하면 또 임창정 씨 뭐 진짜 술 굉장히 또 좋아하시죠? 술을 뭐 거의 주식처럼 먹죠. 주식처럼. 주식. 그죠? 밥보다 어느 때는 술을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최효진 씨는 어떻습니까? 좀 연예계 주당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아니, 전 주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지도 않고. 네. 사실은 남자 여기 나는 남자다에 캐스팅 됐다고 네네네. 다음 주에 촬영이 있다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통보를 받았는데 주제가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주당이래요. 아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왜 제가 주당이에요? 그랬더니 예. 아니 느낌이 주당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전형적인 추측 캐스팅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까 대기실에서 네. 우리 막 이야기하고 처음에 뭐 네. 사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 예. 아 어제 술을 안 먹었는데 아 지금 이창조 씨가 얘기한 대로 어제도 술 한잔 하시긴 하셨죠? 먹긴 했어요. 아 그러면 추측 캐스팅이 아니네. 아니 전부에 의한 캐스팅이네. 술을 잘 먹고 정말 미친 듯이 마시는 게 주당이잖아요. 아니요 좋아하는 게 주당. 아 좋아하는 게 주당이죠. 저는 그냥 아니에요. 어저께 찐만두가 맛있는 데가 어제 있다. 어제 술 먹으면 주당이에요. 네. 어제 술 먹으면. 네. 녹화가 있는 거 아셨죠? 그쵸. 근데 술을 드시면 그만큼 술을 좋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한 잔. 예, 제동 씨. 딱 한 잔. 그러니까 찐만두가 있는 걸 보고 네. 술 생각이 나서 그쵸, 술을 먹었다는 거죠. 땡기더라고요. 주당이냐 아니냐를 네.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뭐예요? 술을 보고 안주가 생각이 나면 주당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음식을 보고 술 생각이 나면 맞아요. 주당이에요. 맞아요. 아! 안주가 생각나면 주당이 아니다. 그러나 안주를 먹고 술이 생각나면 주당이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네. 어제 술을 안 먹은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럼 주당이야. 아, 그럼 주당이야. 혹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과연 그 얼마나 주당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통계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이분들의 평균 음주 횟수하고 주량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의 통계입니다. 자, 남자분들의 통계. 자, 보이시죠? 그냥 읽는 거. 아, 그냥 읽는 거군요. 아, 남자들의 아, 남자분들의 통계. 아, 지금 잘하세요.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모니 씨? 아, 지금 저 눈치 보는 거 나왔잖아요, 방송에.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아직 방송하는 시기에 오시다가 보완을 해요. 알았어, 알았어. 보완하셨겠네, 지금. 나오는 줄 알았어. 형, 한번 더 하고 와요. 예. 자, 먼저 남자분들의 통계입니다. 평균 주량은 소주 3.7병이라고 하셨고요. 아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일주일 중 술을 먹는 기간은 평균 4.9회. 4.9회라고 쳐야죠. 아, 5일 정도 돼요. 7일 중 5일을 술을 마시고요. 예. 이 중에서도 소나기님은 365일 중 363일을 마신다. 아우. 아. 우리 또 여자분들은요? 일주일에 평균 4.7회 음주를 마시고요. 아, 만만치 않으시네요. 아니 뭐 4.7회면은 뭐 거의 매일이에요. 같이 마시나 봐요. 그 와. 여자분들은 소주 3병, 이야. 맥주는 3,500cc. 한 그렇죠. 한번 드실 때 소주 한 3병 정도를 드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지금 그 소나기님 한번 일단 만나볼게요. 365일 중에 363일을 뭐 지금 술을 드신다고 하는데 그 이틀은 뭐지? 소나기님 어디 계십니까? 미소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신 분인데 아니 이틀은 왜 못 드신 거예요? 이틀은? 네 사실 이 소나기가 이제
뜻이 있는 게 소주가 나를 기다린다라는 저희 아~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예요. 이런 게 박수가 나오잖아요. 예. 이틀은 왜 못 마시신 저희가 거예요? 이제 이틀은 이제 예비군 훈련이 있거든요. 예. 어제도 드셨습니까? 올해 이제 예비군 마지막이라 내년부터는 또 365일 먹을 것 같고요. 저 죄송한데 남자들끼리만 저 소나기님 다 좋은데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자꾸 질문과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좀 하셔가지고 전형적인 그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의 어법과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뭡니까? 필동 씨가 보시네요. 술을 지금 안 마신 상태죠? 예. 말에 별로 조리가 없어요. 중독. 저런 분들이 소주 3잔 정도 들어가죠. 굉장히 깔끔하게 막 깔끔하게. 아 혹시 조절하기 좀 맞습니까? 네. 정확히 지금. 아, 네. 저런 분들이 저 말도 한 세 잔 정도 마시면 말도 말씀도 잘하시지만 예. 한 병 정도 마시면 기적이 예. 일어나 영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인이 돼요. 지식인이 돼서 이 세상에 자기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나기님 맞습니까? 예, 예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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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기님 박수. 지금 약간 아 해맑으시네 해맑으셔 소나기님. 혹시 좀 좋습니다. 오늘 일단 말이죠. 여기 아, 계신 그 주당분들의 숙취 해소 방법을 한번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네. 먼저 4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 자, 숙취 해소 방법 4위. 네. 독소 배출. 저 배변 활동이죠. 아, 배변 활동.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5분 정도가. 예, 지금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죠. 예. 자, 3위는. 예. 해장라면. 해장라면. 12분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면, 예. 네, 2위는. 초코우유. 아, 초코우유. 아, 위역도 보호하고. 아, 다른 것보다도 초코우유? 딸기 우유 예. 말고. 오. 그리고 1위가. 피자 햄버거. 아, 오히려 이런 느끼한 걸 드셔야 조금 그 이제 숙취가 좀 해소가 되시는 젊은 분들이랑 좀 다르네 우리랑. 아, 다르네. 아니 좀 뭐 기타 의견으로 또 뭐가 있나요, 장동민 씨? 예. 기타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예. 없어요? 다 있네요.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해장술 기타 의견 있네요 있어 마누라 잔소리 있네요 마누라 잔소리 네. 마누라 잔소리 아니면 해장술 혹시 여기 지금 그 나온 거 외에 나는 요걸로 좀 숙취를 해소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다른 걸로 혹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 커피는 아이스크림으로 하세요? 오. 토마토 주스 매실 매실 토마토 주스 아이스크림 커피 또 남자분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얘기한다 예? 사우나 아 남자분들은 또 사우나 사우나, 예. 사우나. 짜장면이요? 짜장면 짜장면으로 이게 숙취 해소가 됩니까? 오. 느끼해서 짜장면 곱빼기에다 밥을 말아서 드세요? 그냥 출출하신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반대로 좀 같이 술을 먹지만 좀 내가 요런 스타일하고 좀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 어떤 스타일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술을 자제를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예, 왜냐면 취할 정도로 안 마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팅 자리였어요 여자분하고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소개팅이지만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술을 그날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자기 또 술 안 됐대요 예. 괜찮대요 그러더니 화장실 갔는데 한 차례에서 안 들어와요 그 나중에 자취생 들어보니까 방을 못 찾았대요 어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문 열면서 이 방이에요? 이러면 아니요 이러고 이제 방을 찾으러 다닌 거야 근데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승 열더니 보더니 이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더니 아니에요 아우 나는 진짜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럴 수 있지만 좀 약간 술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걸 좀 자제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좀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는 분들 이모네 씨는 혹시 어떤 분들이 조금 그 필름이 끊겨서 예를 들면 뭐 자기 말만 하거나 남 생각 안 하고 뭐 민폐 일기 치는 건 솔직히 그 다음에 만나기가 싫죠 마시기가 아. 네, 그런 게 그런데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막 술을 먹다가 기억이 안 나요 펑 뛰니까 갑자기 다른 데 수잔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지. 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타와 있는데 결정타가 뭐냐면 제가 어디 걷고 있어요. 왜 남자랑 걸으면서 술이 깬 거예요. 제가 막 걷다가 내가 누구세요? 내가 걷다가 술이 깬 게 처음이야. 걷다가 술이 깨는 예, 경우.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하라고 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 야 오늘 뭐 경안에 가면 싸자 오 왜 막 만들어요 아 누구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좀 이렇게 몰아가는 야 오늘 신발 샀네 니가 사 오 이런 막 이런식 술값 얘기하는 사람 있어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 술값 내가 이렇게 대놓고 네가 내라고는 할 수 없을 때 친구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한마디로 조금 내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임창정 씨 같으면
술값을 좀 네가 내라. 뭐라 어떻게 좀 표현을. 예. 저는 아주 쿨하게 얘기해요. 아, 저 밥을 이렇게 샀는데 잔돈이 큰 돈도 받아요, 이 돈. 천만 원짜리 바꿔 와. 어, 여기 마침 990만 원이 있다. 쟤는 안 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동민 씨하고 이 상황극은 이런 식으로 늘 끝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라면 이렇게 내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나마 술값을 내라고 좀 얘기하겠다. 좋은 방법 혹시 좀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예. 친구야 잘 먹었다 오늘도. 아 지금 현금이 없어. 네가 카드 계산해야 돼. 계좌이체 해줄게. 나도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는데? 왜 나왔어? 어? 왜 나왔어? 얻어 먹으러. 아웃! 아 친구야 오늘도 잘 먹었다. 야 잘 먹었지? 어. 자 그럼 내가 소개팅 해줄게. 네가 사. 아니 나 여자친구 있어. 끝났네. 지금 그냥 잠깐. 그렇게 만나는 건 청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네가 사. 나 결혼했어 사실. 자 끝! 아 친구야 오늘도 잘 먹었다. 그럼 내. 뭐라는 거야? 너가 내. 내가 맨날 냈잖아. 야 니네 집 잘 살잖아. 만나보자. 만나보자. 만나봐. 진짜 잘 살아보네. 니 집 잘 살잖아. 내가 호구야? 어 내가 호구야 나왔는데요? 어 맞아. 어 맞아. 저 왜 이렇게 우리 혹시 네. 여자분들 가운데 야 아, 저쪽에 어 상당히 닉네임이 귀시네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뭐야, 언제까지 뭐...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 술자리는 좋습니다. 자 그래. 미안한데 내가 오늘 카드하고 다 집에 두고 왔거든. 너가 사람이 사야 되겠다. 미안한 짓을 하지 마. 어? 넌 항상 그게 문제야. 왜 미안한 짓을 해? 내가 맨날 샀으니까 너가 이번만 한번 사라.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만나자. 똑같은 내지만 헤어지는 걸로 네. 이별로 정리가 되네요. 네. 자 이번 순서는 네. 닉네임 출석 체크 시간입니다. 네.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술을 좋아하시게 됐는지 임원희 씨부터 한번. 닉네임 요소누누님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놀이터에서 누가 먹사람 캔맥주가 그냥 탄산 음료인 줄 알고 벌떡벌떡 마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놀랍게도 다른 때보다 그네가 훨씬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네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아이에 그네를 하늘 가까이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마법의 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어, 이분 재밌네요. 요소는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이게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이죠? 네, 4학년 때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근데요? 그래서 마시고 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그냥 그네를 탔는데 아 이게 웬걸 그네가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기분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아니죠. 실제로 아 높이 올라갔어요? 네. 요즘도 가끔 그네를 타시나요? 어떤가요? 아 요즘에는 시소 타요. 시소. 혹시 최효진 씨는 언제 처음 술을 좀? 저희 엄마가 항상 이제 술을 먹을 때 처음에 엄마가 가르쳐 줄 테니까 먹고 싶으면 꼭 얘기를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레몬 소주. 레몬 소주. 제 주위 친구들은 다 먹어보고 맛있다고 예.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레몬 소주 한 병을 딱 시켜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한 병을. 이야. 이 독구리를. 독구리 진짜 주단이 아니라 그러시더니 예. 독구리는 전문 용어인데 예. 프로페셔널이신데요. 예. 요거는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밖에서 누가 차에다가 불을 지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정말 이렇게 빤히 보다가 아 술 먹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예 예. 아 오늘 주당 특집에 잘 모셨네요 최효진 씨는. 아, 네. 정동민 씨가 한번 또 주당에 대한 네. 계기. 어 첫사랑 때문에 주당의 길로 들어선 분이 아, 계십니다. 그래요? 아버지의 바지적삼님입니다. 첫사랑이었던 전 여자친구가 술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예. 술만 마시면 항상 스킨십이 과해졌습니다. 오. 그래서 행여나 다른 남자들에게도 스킨십을 할까봐 감시를 하려고 술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주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예. 이게 어, 이러다가 진짜 주당이 되신 거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아버지의 바지 적삼님. 상당히 느낌으로는 효자신 것 같은데 여자친구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끝났죠. 아 왜요? 네. 저한테 하면은 전 좋은데 옆에 이제 좋은 형들이랑 많이 어색해지고 이제 많이 관계를 잃었어요 제가. 아니 그 스킨십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좀 사타구니 막 이런데 어. 라고 하면 이상한데 아 왜 또 나를 잡았어요?
엉덩이 이런지. 아니 그러면 본인도 좀 술이 많이 늘으셨어요? 원래 제가 한 병도 못 마셨는데. 근데요? 한 3병까지는 늘었죠. 아 3병까지는? 이야 많이 마셨네. 아니 본인도 근데 좀 그 술을 먹다가 좀 술버릇이 생겼다고요. 전 여자친구 앞에서 그 걸스데이 소진성 대명사를 그렇게 좀 했다고. 흔들리는 표정 말투에 화면을 끄세요. 아니 화면을 왜 끕니까 지금. 예.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넌 뭔가 있는 듯해. 방송 최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화면을 끄네. 야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 처음 봤어요. 야, 처음 봤어요. 야. 아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쭉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요건 내가 봐도 좀 그렇다 하는 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예 받으신 분 오늘 뭐 최고의 사연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예? 선물 없네. 선물 있습니다. 1등 하신 분에게는 네.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 두 장. 야 이거는 뭐 2등 하신 분께는 네. 제 콘서트 티켓. 여기서도 뭐 하나 내놓으세요. 전화번호 하나 내놓으시면 돼요. 뒷번호 두 개 빼고 네. 집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잠시만 봐. 집 비밀번호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께 다 거짓말이 됐다. 이번희 씨! 이번희 씨 한번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내 숯버릇은 북한 사투리를 쓰는 것이다. 본인 얘기가 아니, 벌써. 아, 그래서 항상 술을 마시면 내내적 갓난 새끼를 데리고 와보라. 다 조사버리겠어. 나는 대사를 치며 난파 공자음 같은 영화를 한 편씩 찍는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 학교에서는 웃긴 선배, 웃긴 누나, 여성분이군요. 아 정말 재밌는 분이네요. 예. 사실 내가 북한발 나오는 순간 난 필름이 끊긴 거다. 다음날 기억 못한다. 야 영화 덩덕궁님. 어디 계십니까? 덩덕궁님. 앞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왜 사투리가 이게 술버릇이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고향이 좀 강원도 밑에 울진이라고 좀 촌인데 예. 그쪽이 좀 촌이라서 사투리가 예. 엄청 억세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서울 사람들이랑 있어서 좀 서울 말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이제 술이 취하시면은 갑자기 어떻게 이제 바뀌시는 건지. 이제님 요서 뭐 나간다니 이제. 네 죽고 내 죽고다 막 이런 식으로. 아 이북 사투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북한이나 이런 데를 갔다 온 적은 없잖아요. 네, 간첩 아니에요. 간첩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번 거 좀 귀엽네요. 그렇죠. 이건 뭐 사실 좀 귀여운 편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자 결과 보이세요? 아 8점. 8점이면은 이거는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렇죠. 귀여운 사연이에요. 네. 술버릇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조금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기억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그 버리고 싶은 물건들. 예. 물건들을 버릴 수 있는 시간. 개나 줘버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정말로 저희가 그 쓰레기통을 준비를 했어요. 네. 예. 자, 쓰레기통. 자, 가지고 좀 오실까요? 아, 예. 귀여워. 쓰레기통. 자, 정말 그 이 자리에 오셔서 지우고 싶은 기억 그리고 뭐 정말 버리고 싶은 물건들 직접 개나 줘버려를 외치면서 이 쓰레기통 안에 그 물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닉네임 누가 봐도 센 여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옷을 걸겠다고 옷걸이에 집착하지만 현실은 방바닥에 누워서 허공에 지휘만 한다.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박. 대박이다. 대박. 이거 현장을 누가 자 좀 보여주시죠. 동생이 찍으셨대요. 동생이. 야 이거 영상으로. 이거죠? 자, 저 동생이에요. 옷 걸라고, 옷 걸라고. 아니, 언니를 발로. 동생 발도 좀 웃겨. 내놔. 아주 난리. 진짜 지했다. 진짜 지했어.
내 노래 내 노래. 이게 내 노래. 이거 아 진짜 뭐야. 뒤에 쓰레기통 뒤에 쓰레기통 아니에요? 뒤에 쓰레기통이 있네요. 뒤에 쓰레기통. 야. 자, 갑니다. 아, 옷을 걸어요 지금. 거의 사라지겠다. 거의 사라지겠다. 아, 동생. 아니 이 영상을 찍으신 동생분도 그렇고 이걸 또 공개하시는 것도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인들은 다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기분 안 좋을 때마다 틀어서 보거든요. 네. 진짜. 아 본인도 혹시 이걸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 놀랐어요. 저 영상을 아침에 카톡으로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놀랐었어요 되게. 야. 아 근데 동생은 은근히 저기 그 언니인데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영상을 좀 부모님이 보셨어요? 아니 엄마 이걸로 방송으로 보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으시다. 아 진짜 야. 너무 웃기긴 한데 이게 아니 좀 어머님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한마디 좀 어머니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엄마 나 밖에서는 안 저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술은 먹을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술은 그러나 적당히 조금. 네, 예, 적당히. 예. 제가 저분 동생이라면 매일매일 기대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랑 마파래요. 저 어쨌든 우리 저 가져오셨죠? 옷걸이 가져오셨나요? 사실 옷걸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동생 휴대폰부터 보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자, 예. 옷걸이 개나 주머리야. 예. 진짜. 아, 이거 개가 뱉었네 이거. 아까 저 너무 웃었다 봐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옷걸이 개나 주머리야. 예, 아, 좋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아유. 야, 오늘 덕분에 진짜 많이 웃었다. 아,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최고의 영상이었어요. 아, 소장하고 싶어요. 진짜 소장하고 싶어. 우리 뭐, 제동 씨도 혹시 먼저 술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술을 먹는 단계를 옛날 성인들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주졸이 있고요. 그다음 주인이 있고 예. 주신이 있고 주선이 있습니다. 주졸은 술을 먹되 술에 늘 정복당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은 뭐냐 하면 술을 먹되 사람처럼 먹는 것, 환하게 웃으면서 좋게 먹는 거고 그다음 주선의 단계가 있어요. 술을 먹어도 늘 기분 좋은 상태, 싸우지 않는 단계. 주신의 단계는 뭐냐 하면 먹어도 안 먹은 듯하고 안 먹어도 먹은 듯한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하는 단계로까지만 가는 것이 좋겠다. 아, 지금 네. 내가 그 상태인 것 같아? 지금 안 먹어도 아, 먹은 듯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 진짜 저 얘기하신 대로 네, 건강하게 예, 주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